저는 제가 뭐 자랑을 하고 싶은 거야. 너무나 이 베개에 대해서 가치성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, 정말로. 우리가 편하게 사는 집처럼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물건. 돈을 떠나서 알려주고 어떻게 사용하고 그러면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제 체험에 대한 거를 얘기를 많이 해줘요. 여기 손님들한테도. 사실 우리가 잠은 7-8시간을 하루에 자잖아요. 근데 이불이 진짜 베개는 진짜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. 아, 저는 충북, 원래 고향은 서울 초백이거든요. 근데 우리 아저씨 때문에 여기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이름을 잘 지어야 돼, 뭐든지. 이 아저씨가 이제 이 가누다를 딱 대고서는 나 이거 사업을 해, 이거를 우리 대리점을 해야 되겠대요. 손희섭 씨가 선전을 할 때 가누다가 뭔지를 몰랐어요. 가누다를 쓰고 나서 처음에는 아팠어요. 저는 제 스스로 제가 필요에 의해서 찾은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아저씨가 저기 설악산에 하루 가는 데도 가져갔어. 잠깐만요. 혜정 아빠! 저기 돈 받으세요. 전체적인 모양은 따라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가누다에 가지고 있는 CV4의 어떤 그런 원리라든가 그 구조라든가 기능은 넣을 수가 없어. 여행 갈 때도 가누다 베개를 가지고 가신다고. 예. 아니, 어머.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열정적으로, 적극적으로, 최선을 다해서 헌신의 마음으로 전하고 싶다. 우리가 편하게 사는 집처럼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물건? 저는 제가 그런 어떤 그 실제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자기가 이런 체험을 하면 전해주고 싶고 막 안에서 이렇게 꺼내서 보여주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나는 진실한데 사람들은 몰라. 그럼 막 보여주고 싶은 게 있잖아요. 꺼내서 그런 마음이.